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때 제가 마음 먹었던 민주 진영 그리고 개혁 그리고 정의라는 가치 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내가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개혁과 정의와 그 가치가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 정치를 조금 점점점 알아간다는 것은요,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이명박근혜 정권 때의 투쟁의 생각을 갖고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면 다 답답하게 보여요. 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권 잡고 우리가 지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명박근혜 때 같이 강성 발언을 하고 강성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지지자도 집권 여당의 지지자를 변모해야 되는 거예요. 정권만 우리가 잡았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야당의 민주 개혁 진보 세력에게 머물러 있으면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복귀해 보면요. 왜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외롭게 했냐? 우리가 정권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면서 집권 여당의 지지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태까지 독재 정권과 그리고 친일 반부역자들과 싸우는 개혁과 정의의 정신을 갖고 우리가 집권했을 때 대통령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도 헤아리면서 집권 여당의 지지층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인격과 정의의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과거 독재 정부와 싸웠던 그런 마인드로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말이 나오고 개혁이 더디다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게 된 거예요. 집권 여당의 지지자로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집권했다는 생각으로 그 정부의 개혁과 그 정부의 방향성을 함께 했다 그러면 절대 노무현 대통령을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외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그 변모한 모습이에요. 지지자의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과거 같으면 우리가 정권 만들어주고 우리가 180석을 줬는데 왜 이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안 찍는다는 사람들이 50%는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여기저기서 보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숙도가 어디서 보이냐? 180석을 줬다고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비판해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민주당 아니면 누굴 그러면 찍을 거냐? 대안이 있냐? 지지자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권 여당의 지지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지. 이명박근혜 때의 투쟁과 정의와 개혁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집권 여당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때는 그냥 때려 부시고 투쟁하고 단식하고 싸우면 되지만 문재인 정부가 답답하다고 청와대를 징계할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갖고 단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데모를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투쟁했던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똑같은 그 당시에 이명박근혜 정권의 내 반대에 서 있던 그 개혁과 정의의 생각을 문재인 정부에 들이대니까 입진보가 되는 거야, 입진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야당일 때, 즉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로 있을 때는 지지자들만 보고 강하게 얘기할수록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쵸? 왜? 야당의 대표니까 야당으로서의
대표인 몫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쪽짜리 지지층만 잘 가눠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나를 반대하는 국민도 국민이 되는 것이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내려오라고 탄핵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국민적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였을 때의 모습만 기억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4천만, 5천만 모든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에요. 그렇죠? 야당 대표일 때는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치가 바뀌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강한 발언을 하고 야당 시절에는 엄청난 개혁적인 얘기를 해도 집권 여당으로서는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거죠. 180석을 갖고 있는데 왜 못 밀어붙이냐? 밀어붙일 수 있죠. 밀어붙일 수 있지만 상대의 목소리도 들어주는 게 집권 여당의 몫이에요. 그러나 할 거 다 하잖아요. 조금 느리지만 국민의 여론도 보고 외구들의 생각도 들어봐주는 그러면서 할 일 다 하잖아요. 속도가 느리다 그래갖고 저러라고 180석을 찍었냐? 그러면 저러라고 120석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과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듯이 여러분들도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게 대통령이고 저게 문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염없이 개혁이 느리냐? 민주당 뭐하냐? 민주당 개혁하고 있죠. 대통령 적폐들과 싸우고 있죠. 단 하나의 빈틈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를 조금 바꿔라. 여러분들은 과거 이명 박근혜 때 싸우던 광장에서 촛불 들고 강하게 이명 박근혜 탄핵을 외치셨던 국민들이 아니라 이제는 민주정부를 지켜야 되는 여러분들은 수권 정당의 지지자의 면모를 보여달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